네, 지금 소개할 방은 프리미엄 딜럭스입니다. 프리미엄 딜럭스이고 룸 사이즈, 룸 크기는 67스퀘어미터입니다. 프리미엄이 들어가다 보니까 방이 좀큰것 같습니다. 67스퀘어미터입니다. 방 번호 131호입니다. 역시 여기도 들어가면 우측에 이어 같이 커피포트하고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이 있고요, 글라스가 있습니다. 커피와 차 세트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열면은 미니바가 보입니다. 그래서 미니바가 콜라, 사이다, 맥주 등등이 위스키도 있고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뭐 별거 없고요. 자, 여기도 들어가면 우측에 이렇게 욕실이 보이는데, 욕실 들어간 입구는 두 군데입니다. 문 옆에 입구가 있고요. 또는 침대 뒤로도 입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을 여닫이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욕실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우측에는 여기 같이 옷장이 보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먼저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침대가 보이는데 역시 동일하죠. 침대 뒤에는 의자와 스탠드가 있는 책상이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를 즐길 수 있죠. 컴퓨터 즐길 수 있고 간단한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스탠드가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 모습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침대 뒤에 지금 책상이 보이고 있고요. 침대 뒤에 지금 책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예쁜 그림이 그려 있고요. 천장에는 실링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나무 바닥입니다. 그래서 알러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이쪽에서 전체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침대에서 누우면 이와 같이 TV가 보이고요. 침대 사이즈는 퀸 사이즈입니다. 상당히 넓죠? 세 사람 정도 자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침대 뒤에는 이와 같이 욕실이 있고요. 자, 욕실을 쓸 때는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을 이렇게 해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욕실입니다. 자, 고급 욕조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세면대입니다. 세면대에 있고요. 앞에 샴푸, 그다음에 스킨 로션이 있습니다. 타월이 있고요. 세면 도구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치약 시설 잘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타월 그리고 체중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샤워 부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샤워 부스는 레인 샤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인 샤워가 가능하고요. 샴푸, 그다음에 샤워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샤워기는 내려 쓸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씻기 좋고요. 자, 역시 여기는 좌변기가 있는 공간이고요.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됩니다. 자, 욕실 한번 비춰볼까요? 다시 한번. 자, 이제 대충 감 잡으셨겠죠? 자, 옷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충분히 옷걸이가 있고요. 옷걸이가 있습니다. 자, 위에 목욕가운이 있고요. 안전공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월이 있습니다. 자, 침대 쪽에서 보면, 자, 바깥에는
발코니가 보이고요. 가까운데 멀리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이 해변이 보이고요. 자, 왼쪽에는 아주 널찍한 발코니가 있습니다. 거의 뭐 거실이나 다를 바 없는 발코니가 신대 좌측에 보이고 있습니다. 발코니가 매우 큰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67스퀘어미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멋진 발코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발코니 보이시나요? 무지하게 큽니다. 자, 저쪽에는 원형 탁자가 있고요. 의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워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여기도 역시 세 사람 내지 뭐두 사람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여기는 딜럭스 프리미엄 룸답게 발코니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널찍하고요. 발코니의 의자만 해도 지금 4개에다가 5개, 소파까지 하면 뭐 완전 의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빨래 건조대도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도 있고요. 자, 여기서 먼저 뷰를 봐야 되겠죠. 우측에는 이렇게 산이 보입니다. 멋진 산이 보이고요. 그 앞에는 해변이 보이고 바다가 보입니다. 딜럭스 프리미엄 룸. 아주 멋진 룸입니다. 자, 이제 방으로 들어왔고요. 방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